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지역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강, 노랑, 알록달록한 부품을 조립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노인들이 노래도 불러가며 즐겁게 일을 하는 곳은 바로 경로당입니다. 해운대구는 지역 제조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난달부터 우동과 반송동 등 5개 경로당에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경로당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소일거리를 하며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잡음이 안 생기고 실제 분위기 살리고 시간이 잘 가고 뭐 또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먹고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 이거. 또 이렇게 모이가지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또 이게 팔에 힘도 이래 없어도 이래 하니까 팔에 힘도 생기고 뭐 이래가 재밌어요. 일거리는 문끼임 방지용품이나 콘센트 조립, 쇼핑백 손잡이 만들기 등 쉽게 배울 수 있는 일들로 품목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 4시간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면 한 달에 적게는 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만 원까지 용돈벌이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탁자하고 의자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5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경로당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관내 226개 경로당 중 26곳이 공동작업장 운영을 희망하는 만큼 품목을 다양화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로당의 이유 있는 변신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